자, 누리과정 개정의 특성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 요약한 거를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개정 배경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개정 배경을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주요 개정 내용은 아시는데, 도대체 이런 게왜 중요한 거야? 이런 게왜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개정 배경에 해당하는 것은 누리과정을 이렇게 바꾼 이유예요. 자, 우리는 그동안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 왔습니까? 이것만 외우는 거예요. 자, 이것만 외워가지고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알수 없는 거죠. 자, 이것만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 왜입니다. 왜? 이유. 자, 이 이유는 지금 여기는요, 개정 누리과정 전체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들, 왜 이렇게 바꾸었는지, 이거를 연결해서 보셔야 개정 누리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막 외우면 시험 어떻게 맞춥니까? 그렇죠? 자, 요거는 이쪽에 나와 있는 거, 누리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3호선 누리과정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바뀔 때 가장 중점을 둔 거, 가장 핵심 사항이에요. 가장 바뀐 거, 핵심 사항.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까막눈. 그죠? 글씨는 까만색으로 했는데 까맣네.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다 시험에 나오는 게 뭐, 교수들이 약 먹고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중요하니까. 자, 이게 핵심 사항이고요. 이 핵심 사항의 이유에 해당하는 거. 왜 이런 거를 넣었나? 그 이유가 이쪽에 써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쪽은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 개정 사항. 이거는 왜 이렇게 바꿨는지 이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정 누리과정의 개정 배경 보시면, 자,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육과정으로 명시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다 이런 얘기 안 썼어요. 왜 그럴까요? 유치원 교육과정은 축에도 안 낀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이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동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치원의 학교급은 초등학교, 중학교랑 동급이야. 옛날에는 아니에요. 축에도 못 껴. 국가 교육과정이야. 이런 얘기를 못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동급이야. 지금이 훨씬 정당성이 있고, 유아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유아교육의 중요성. 유아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중에 커서 교육하는 건좀 수정할 수 있어도, 유아 때 받은 상처나 유아 때 형성된 거는 못 바꿔요. 자,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유아교육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으로서 명시했어요.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명시했어요. 옛날에는 교육과정 축에도 못 껴. 이래가지고 명시를 안 했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명시한 거예요. 어떻게? 정체성이 뭐예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된다? 초등학교는 중학교랑 연계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초등학교보다 밑에 어린아이들이 하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교육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랑 연계된 교육과정이야. 유치원에서 교육을 잘 받으면 초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 같은 데 있잖아요. 뉴욕. 뉴욕이 이제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잖아요. 뉴욕은 그리고 이제 생활 수준도 굉장히 높거든요. 뉴욕시 같은 데는요. 유치원 입학부터 유치원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실. 명문 유치원을 나와야 명문 초등학교를 가고 명문 초등학교를 가야 명문 중고등학교 가고 거기를 나와야 아이비리그 대학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병리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만큼 좋은 교육의 출발점을 유치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유아교육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재정립하고, 자, 추구하는 인간상은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하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요런 것 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아는 축에도 못 낀다. 아니에요. 유아도 공교육이야. 이런 위상을 확실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으로서 명시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유아교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체계가 확립이 된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혁명적인 사건이니까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교육, 파워를 가진 공교육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국가 교육과정이 뭐 국가가 막 억압하고 슬프게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 교육과정이 안 되면 국가에서 교육을 보장 안 해준다는 건데 그러면 유아는 맨날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어라 이런 거잖아요. 국가 교육과정이 됐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국가 교육과정이 국가에서 막 푸시해서 막 말 안 들으면 총칼 들고 죽여버린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국가가 다 보장해줄게. 교사 월급도 그렇고 학교 건물도 그렇고 이런 거 국가가 다 보장해줄게. 이런 거예요. 초등, 중등처럼. 그런 게 국가교육과정입니다. 국가교육과정이 옛날에 생기기 전에 어땠을까요? 퍼블릭 에듀케이션. 국가교육과정이 생기기 전에는 귀족들만 교육받았어요. 국가교육과정은 The Great Equalizer. 무슨 뜻입니까?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는 것이 공교육, 국가교육이에요. 자, 그래서 유치원은 국가교육에 안 끼어졌어요. 옛날에는 프라이빗 에듀케이션, 그냥 니들이 알아서 교육해. 부자들만 유치원 다니고 안 그럼 다니지 마.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아교육이 갑자기 막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바로 2019 개정 누리과정부터 바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된 거예요. 우리 유아교육이. 자, 그래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 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있는 유치원, 부산에 있는 유치원, 또 대전에 있는 유치원, 서울에 있는 유치원, 전국에 있는 유치원이 동일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교육과정이죠. 초중등학교 생각해보세요. 자, 그래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이 우리 해설서에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상이 다섯 가지 추구하는 인간상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상도 초등학교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한 핵심이니까 계속 시험에 나는 것이고 저희는 시험에 나기 전부터 이 책에서 다 가르쳐왔던 내용입니다. 당연히 시험에 날 것이 뼈대, 심장이 시험에 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2019 개정누리 과정에서는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초중등도 우리 지금 초등학교 교육과정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이 당시에 초등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거든요. 2015 개정교육과정 당시에는 학습자 중심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초등 중등도 학습자 중심 한다는데 우리 유아만 교사 중심이야 너무 좀 미개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사 중심 막 교사가 끌고 가고 아니 정보화 시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3호세 누리과정은 사실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진 교육과정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 강화될 겁니다. 왜? 지금 초등 중등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아를 교사 중심으로 막 애들 통솔하고 막 가르치고 뭐 애들을 지금 대학 입시할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으로 재정립한다는 얘기는 학습자 중심 교육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습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수험가에서만 3호세 누리과정에 대한 향수가 막 강해요. 왜 그럴까요? 강사들이 옛날 거 공부해서 새 거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선생님들 그거 따라하다가는 완전히 멸망입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자,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학습자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 당시에 초등에서도 중등에서도 교육과정을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거야 이렇게 딱 천명하고 있어요. 초등 중등과 해설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즐겁게 배워야지 무슨 일제시대도 아니고 막 때리면서 가르치고 말도 안 되잖아요. 즐겁게 배우도록 초중등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아들을 막 교사가 끌고 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시대에 너무 뒤처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2019 개정 누리과정 이제서야 도입한 거예요. 너무 늦게 도입한 거예요. 우리나라 OECD 국가인데.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다시 재정립했어요.
3호세에도 뭐 유아중심, 놀이중심 나오긴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절대 유아중심, 놀이중심이 아니에요. 완전 교사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유아중심, 유아가 유아중심, 놀이중심 요걸 강조하고 있고 유아중심, 놀이중심이란 그래서 유아중심, 놀이중심이란 학습자 중심이기 때문에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이어야 해요. 교사가 끌고 가는 놀이가 뭘 학습자 중심입니까? 자, 그 다음에 충분한 놀이 시간. 애들은 놀고 싶어 하는데 교사가 이제 그만 놀고 선생님이 수학 가르쳐 줄게.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충분한 놀이 시간 확보. 그 다음에 흥미 영역의 운영 방식을 개선했어요. 어떻게 개선했죠? 굉장히 자유롭게. 아니, 전국 공통으로 영역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무슨 뭐 틀에 박힌 무슨 벽돌 찍어내는 공장도 아니고 애들이 다 똑같이 놀이합니까? 똑같은 영역에서 전국의 아이들이? 말도 안 되잖아요. 저기 이제 북한 애들 데려다가 공연시키면 다 똑같이 해요. 그거는 억압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흥미 영역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되고, 자, 그래서 놀이의 의미, 배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진짜 놀이, 학습자 중심의, 유아 중심의 놀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한 것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예전에 생각했던 걸 자꾸 향수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 유아 중심, 놀이 중심, 4차 산업사회에 맞는 방식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나와 있는 핵심 사항들이에요. 자, 그리고 자,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대강화, 대충대충 해라 대강해라 아니에요. 슬리밍 다운, 간략하게 줄인 거예요. 왜 간략하게 줄였습니까? 유치원 현장과 학교 현장과 교사의 당연한 자율성과 그다음에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요. 학습자들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자, 다양성을 위해서입니다. 학습자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에요. 자, 자율성과 학습자와 기관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슬리밍 다운,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수천 개를 다 써놓으면은 어떻게 다 지켜요? 그게 아니고 딱 59개로 대강화, 슬리밍 다운, 줄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장에 맞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슬리밍 다운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대강화, 대강화의 경향, 교육과정의 내용을 축소했다는 거예요. 59개로 줄였잖아요. 자, 국가 수준에서 상세한 기준 제시를 최소화했어요. 그리고 교육 내용을 너무 많이, 뭐 애들 수능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자, 너무 많이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적정화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의 대강화를 반영했는데,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등, 중등도 그래요. 초등, 중등,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슬리밍 다운. 그래서 교육의 내용을 줄이고 있어요, 지금. 수능 시험 과목도 줄이고 있는데 우리 유아애들만 다 뭐 공부 가르쳐갖고 어려서부터 막 공부 엄청 가르칠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대강화, 슬리밍 다운, 이제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반영한 거 너무 늦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거 굉장히 늦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교육 내용의 간략화 형태로 반영이 되었고요.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반영이 되었어요. 자, 59개의 내용으로 간략화했습니다. 경험해야 할 59개예요. 가르쳐야 할 게 아닙니다. 유아들이 자유롭게 놀이를 통해서 경험해야 할 59개 내용. 그다음에 연령 구분이 없어요. 연령 구분이 없는 실제의 경험입니다. 3세는 요거 경험해라. 4세는 놀이 이런 놀이 하면서 이거 경험해. 5세는 이런 놀이 하면서 이거 경험해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령 구분이 없이 경험 내용만 경험의 실제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누리과정 고시문 이런 것을 잘 실행할 수 있게끔 시도교육청이나 그 다음에 지금 아이누리 이런 데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교사들이 잘 모를까봐 계속 연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교사의 자율성, 교육 계획안 형식과 방법의 자율화, 그 다음에 흥미 영역 구성. 자,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는 막 외웠는데 교사의 자율성 어떻게 강조하는 거지?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했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 계획안의 형식과 방법, 이런 걸 자율화한 것이고, 흥미 영역 구성, 운영 방식, 이걸 자율화했다는 뜻이에요. 선생님들, 교사의 자율성을 어떻게 강조했는지 설명하시오 이러면
글쎄요.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설명하셔야 돼요. 평가 방식도 자율화되었잖아요. 옛날에는 평가하려면 애들 측정하는 방식 이런 거 해설서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다음에 5개 영역의 통합 방식도 다양화했습니다. 자,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교육과정 구성체계 확립입니다.